반갑습니다. 오늘 그 코딩 교육, 컴퓨테이셔널 씽킹과 수학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같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파이썬 기반의 SageMath를 활용하여 대학 수학,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미분방 정식, 공학 수학, 기초 통계학, 이산 수학 등을 실제로 강의하면서 개발하여 공개한 사이버 실습실 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 수학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딩 교육이 동반되어 익숙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게끔 대학 수학 교육의 모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최근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올해 3개 대학이 추가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우리나라에서만 30개로 확대되고 저희 학교의 경우도 문리과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수학을 배우는 그리고 코딩을 배우는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런 환경에 대비하여 개발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저학년 과정부터 대학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고학년 과정에서는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실제 문제나 또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경험을 갖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도 TI 또는 HP 그래핑 캘큘레이터 또 그 이후에 매스매티카, 메이플, 매트랩 등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 대학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도 1990년대부터 공학적 도구를 도입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육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 외국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수입하여 전체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언어적인 문제와 또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또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우리에 맞게 고쳤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스마트폰의 발전에 힘입어서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 강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코딩과 수학 계산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실제 이런 그래핑 캘큘레이터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치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로그인 과정조차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계산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자체 엔진과 컨텐츠를 구축한 내용과 그것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미적분학 또 선형대 수학을 비롯한 미분방 정식, 공학 수학, 복소수함수론, 기초 통계학, 수학적 모델링, 또 매스매틱스 포 데이터 사이언스, 또 매스매틱스 포 빅데이터 등을 과목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이버 실습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수학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추가의 노력 없이 교수 학습이 진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파이썬과 R 등의 코딩을 접하며 복잡한 계산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본 발표는 대학에서 가리키는 수학 과목들에서 수학과 코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대학 수학 교육의 모델을 본다면 교재는 서책형 교과서에서 전자책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번 창의재단 과제에서도 미래형 교과서 전자책에 대한 과제가 나왔고 또 실습실은 이전엔 PC가 설치된 전산실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와이파이가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본인의 노트북 또 타블렛
또 스마트폰 등을 기자재로 활용하는 실습이 가능해졌고, 또 칠판이 있는 강의실에서 인터넷과 PC와 스크린, 모니터, 빔 프로젝터들로 바뀐 지는 오래됐으며, 학습 활동이 교과서의 문제풀이와 조교의 튜터링에서 디지털 교과서와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활용한 그런 온라인 디스커션, 또 학생들이 과제를 자기 활동 기록을, 학습 기록을 모아서 PBL 보고서로 제출하여 평가받는, 그리고 또 발표하는, 그리고 평가가 이전에 과제와 지필고사의 합산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다양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출석과 온라인 디스커션스, 또 지필고사, 또 보고서, 또 그것의 발표, 이 모든 것을 합산하는 그런 종 학습 과정에 대한 전체 종합적인 평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몇 가지 보면 우리 학생들이 실제 이산수학에서 가르쳐 본 내용을 보면 그 실습실과 함께 동영상 강의 학생 발표, 또그 학생들의 그 참여한 내용들, 콘텐츠 질문과 답변 등등 그 학생들이 실제 문제 풀이한 그런 과정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공유되어서 그 다음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되어 있고, 실제 그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와 동료 평가를 하며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학습 과정의 일부가 Q&A 게시글, 한 학기 동안 이게 한 50명 정도의 학생이 2천 건 이상의 그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강좌인데, 실제로는 학기 말에는 3천 건 가까이 그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통한 그 액티브 러닝, 또 그 자신이만 생산한 그런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준 그런 경험도 하게 하였습니다. 문제풀이의 예시를 보면 학생들이 실제 누가 풀고 누가 리바이즈하고 누가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실제 그 과정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비둘기집의 원리에 대한 학생들이 풀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문제풀이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실제로 다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풀어준 것입니다. 교수는 그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막혔을 때, 그리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선언하면 그것들을 채점하면서 틀린 부분을 보충해줘서 완성을 해준 것입니다. 실제 수학 강좌 전체 대부분의 문제, 한80% 이상의 문제들을 풀어서 공유하고, 또그한 학기에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들, 지식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 생산해낸 지식들, 또 자기가 토론 과정에 참여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출하도록 했고, 그거에 대해, 그리고 또 발표할 기회를 줌으로써, 모두가 다 어그리하는 그런 평가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수학 사이버 실습식 교재를 몇 가지 보면, 미적분학 실습에서 보시면, 미적분학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멀티풀 이네그랄 에서 뭐 더블 이네그랄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하는 그런 문제 같다면, 예를 들어서 더블 인테그랄 r 사인 스퀘어 세타 d 세타 dr을 이 구간에서 적분하는 값이 파이로 나오는 것을 실제로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손으로 한 값과 이 같은 함수를 적분 한번 하고 한번더 적분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시켜 줄수 있을 뿐더러, 그 같은 64분의 3 곱하기 파이 제곱의 답이 같은 계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이렇게 한두 개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문제들, 이중적분뿐 아니라 삼중적분, 사중적분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구간에서 인터 적분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자기가 구한 답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한 문제를 배움으로써 다른 그 유사한 문제들은 모두 풀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시각적으로 자기가 이중적분하면 그러면 3차원 오브젝트에 대한 그런 적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단지 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부피를 구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또 회전하고 하면서 실제로 무엇을 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자기가 손으로 구한 답과 계산해서 구한 답이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선형대 수학의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니타리 행렬 또 노말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실제 배운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 그 복소 행렬조차도 실제 행렬조차도 실제 계산을 하고 그 행렬 A스타를 구하고 그 A하고 A스타를 이용해서 그게 노말 매트릭스인지 아닌지 허미시안 매트릭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것의 유니타리리 시밀러리티 유니타리 다이어거널라이제이션을 실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 실수 행렬뿐만 아니라 복수 행렬까지도 또 사이즈가 작은 행렬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큰 행렬까지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특기값 분해 같은 경우도 이게 보통 저희가 인트로덕터리 리니어알지브라 클래스에서 커버하기가 벅찼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제 이런 실습식을 활용하면 행렬이 주어졌을 때그 행렬의 랭크를 구하고 SVD를 간단한 명령어로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그 SVD 구한 것과 우리가 원래 행렬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뉴메리칼리 구했을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아이겐 벡터 싱귤라 밸류를 구하고 싱귤라 벡터를 구하고 그것들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 이론을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계산을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작은 사이즈 문제는 손으로 해보고 큰 사이즈 문제도 다풀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공대 학생들인 경우에 이렇게 수학을 배우고 공대에 가서 지도 교수님들과 작업을 할때 아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분 방정식과 선형대 수학에서 단지 그거를 같이 만들어낸 것들을 보면 기저 차원뿐만 아니라 뭐 아이겐 시스템 또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하는 걸 배운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단지 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푼 해의 비헤이비어까지도 그려볼 수 있고 작은 사이즈의 디퍼런셜 이퀘이션부터 시작해서 라지 사이즈 디퍼런셜 이퀘이션,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게끔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학수학에 저희가 컨텐츠 또 실습실을 만들 수 있었고 통계에 있어서도 전자책을 활용하여 이 전자책 안에 나오는 대부분의 확률 문제들, 랜덤, 추즈, 프로버빌리티 뿐만 아니라 실제 거기는 연습 문제들을 푸는 과정들에 대한 코드를 제공하여 유사한 문제들을 풀수 있게 하고 개념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또 베리에이션, 또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또 실제 문제 해결, 또 정규 분포 관련된 또 센트럴 리미트 시어렘 등 이런 기본적으로 알 코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그 배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사한 문제, 또 다른 교과서에 있는 문제 또는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줄수 있었습니다.
이산수학의 경우, 제가 지난 학기에 가르쳐서 이번 학기도 지금 가르치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5챕터, 그 4챕터 알고리즘, 5챕터 넘버 시어리 제가 이번 주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뭐 디바이저를 구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컴포짓인지 프라임 넘버인지 확인하는 것이라든지, 이게 수도 코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코드를 활용하여, 그래서 이게 컴포짓 펑션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이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또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 또 GCD를 찾는 거 등 책에 수도 코드만 나온 것을 실제 학생들이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배운 지식이 이론과 실제가 유리되지 않게끔 가리킬 수가 있었습니다. 뭐 등등. 진법을 바꾸는 것도 간단하게 바이너리로 바꿨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또 데시말로 베이스 B에서 데시말로 베이스 2일 때는 저렇게 쓰이고, 베이스가 5일 때는 이렇게, 베이스가 10일 때는 자기 자신이 될 것이고, 베이스가 16일 때는 이런 식으로 실제 코드의 활용을 바로 눈으로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왜 수학을 배우는지, 왜 이산수학을 배우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공학수학도 혁신적인 그런 내용인데, 미분방정식, 복소수, 함수론, 레지듀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실제 라플라스 변환, 디테스팅 등 이 모든 내용들을 실제 연습 문제와 풀이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코딩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실제 지금 저희 반도체공학과 학생들, 소프트웨어 대학 학생들에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Mathematics for Big Data라는 과목을 가리키면서 위의 내용들을 활용해서 실제 사용들을 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창업, 실제 대학원생들이 배운 이런 뭐 매개변수, 3차원 그래프, 미적분학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수식을 주면 그 함수식에 맞게끔 3차원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도형의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변화된 것을 확대, 축소하면서 확인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STL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같이 동시에 생성하여, 그래서 우리가 바로 G코드로 바꿔서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런 내용들이 다 수학을 그 이론 또 지필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개념과 또 정의, 정리, 예제를 학습하면서 그에 보태서 그 예제 연습 문제들이 어떻게 실제 코딩에 의해서 풀려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그걸 활용해서 지식과 기본 코드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딩 교육이 그동안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만든 수학 사이버 실습실들을 소개했고, 실습실을 활용해서 저희가 대학에서 수학을 가리키면서 자연스럽게 파이썬과 R 등 사회가 필요한 코딩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어 줬고, 이런 노력들이 또 이런 모델이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문헌이 있고, 이상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주소로 물어보시면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